오늘은 7월 2일, 토요일. 아따, 글라데올러스인지, 뭐, 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습니다. 이제 이 호룩소도 여기에 이렇게 만개를 해서 화분처럼 보기 좋습니다. 오늘은 호룩소 세 가지를 사서, 호룩소가 아니고, 이게 후쿠시아 세 가지를 사서 이한 화분에다가 플라스틱 화분에다가 합식을 해보려고 합니다. 흙배합은 녹소토 40%에 마사모레 40%, 나머지는 밭에 넣는 일반 거름하고 이제 상토가 조금 들어갔어요. 그렇게 흙 배합을 해서 지금 여기 한 군데다가 세 가지를 합식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합식을 다 했는데 얘는 월동이 안 되는 애라서 뭐잘 살지 모르겠네요. 이 겸무궁화 노지 월동을 잘 한다 해서 화분에는 제가 키우기 어렵고 땅에다가 이렇게 이제 심었습니다. 배풍등 그 줄기가 길게 뻗어 자라기에 그걸 잘라서 저번에 한번 밭에 심어 보니까 한 줄기를 잘라서 심어 보니까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자라 있는 줄기를 잘라서 몇 개를 밭에다가 노지에 심었습니다. 내일부터 장마가 온다 해서 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어느 채널에 보니까 이 수국이 겨울에 꽃눈이 안 얼어야 봄에 여름에 꽃을 볼수 있다 해서 어제 심은 그 자리는 너무 그 음지가 돼서 추운 곳, 우리 집에서 제일 추운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파서 양지 쪽으로 옮기고 그 자리는 다른 걸 심으려고 이렇게 이거는 붉은 뱀꽃인데 화분에 있던 걸 땅에 심었습니다. 사이사이에다가 다른 꽃들 심고 이제 수국 하나 심고 다른 꽃 심고 그런 식으로 심었어요. 수국을 이제 옮겨 심으면서 부러진 가지를 녹소토에다 하면 잘 산다 해서 녹소토에 심고, 이거는 꽃지황이에요. 꽃지황. 이 녹소토에다가 한번 심어 봅니다. 여기 하면 잘 된다고, 삽목이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해보는 거죠. 오늘은 7월 3일, 하루 사이에 이 글라데올러스 꽃이 두 송이나 더 피었습니다. 아, 다 정말 이쁩니다. 정말 이뻐. 이 이웃집에서 금관화를 두 뿌리 파서 얻어와서 여기에 심었습니다. 얘는 월동은 안 되고 씨앗으로 번식이 되는데,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이온 하단에 나는 애거든요. 그래도 꽃이 너무 예뻐요. 이 꽃을 보면, 노란 꽃술이 왕관처럼 생겼어요. 노란 왕관처럼. 그래서 이름이 금관화인가 봐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꼭 닮았어요. 그 왕관처럼 닮았어요. 월동이 되면 좋은데 월동 안 되는 게 아쉬워요. 화분에 있던 찔레장미가 너무 예뻐서 이게 노지에 이제 월동이 된다 해서 노지에 심어서 이제 크게 키워서 꽃을 많이 보기 위해서. 그리고 화분에는 너무 힘들어. 내 키우기 꽃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될수 있으면 막 밖으로 자꾸 냅니다. 이건 애기 본부채입니다. 중부지방에는 비가 많이 와서 달이라는데 우리 남부지방에는 비가 안 와서 비가 엄청 가물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도 얘들이 낮이 되면 시들시들해지고 그래서요. 그런데 장마 때문에 비가 오지만은 너무 반가워요. 이런 애들도 물러줘도 돌았으면 막 말라 있고 그러더니 아유 비가 와서 정말 좋습니다. 애들이 막물 흠뻑 먹고 활짝 웃는 모습 볼수 있어서 좋네요. 언젠가 또 비가 안 왔으면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겠죠. 야, 이 장구채 보세요. 장구채 지금 영상으로는 별로라도 실제로 보면요 너무 예쁩니다. 꽃이 너무 많아가지고 꽉찬 기분이거든요. 그 영상에는 그렇게 안 보이죠. 정말 예쁩니다. 노지가 역시 노지가 좋아요. 이 분홍 줄 장구채도 화분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피거든요. 아, 참 많이 피었습니다. 레이시아가 네, 참 시들시들해 있더니 이렇게 꽃대를 또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름 모르겠고 하나 얻어온 화분입니다. 얘는 다이아몬드 꽃이라든가 얘는 우리 난 꽃이 피어서 찍어봤습니다. 이거 애기 닮아지 계속 꽃을 피워줍니다. 너무 예쁩니다. 뭐 세이페랭이든가 가는이페랭 모르겠다. 얘도 꽃이 이렇게 자잘하니 너무 예뻐요. 이거는 솔잎도라지. 이거는 이웃집 백합입니다. 너무 예뻐서 제가 이걸 찍어봤네요. 이것도 원추리가 특이해서 찍어봤습니다. 이웃집 찍. 이건 지난번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이올렛 분갈이 하는 거, 그 투명 커피 컵에다가 분갈이 하는 거. 어제 7월 2일 처음으로 이제 물을 주었거든요. 밑에까지 흙이 말란 것 같아서 물을 주었는데 물을 그 잎이 솜털이 있어서 다음에 물러진다 어쩐다 이렇게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 세밀하게 물을 줄수 없기 때문에 그냥 위에서 분무를 했습니다. 쫙쫙그만 막 호스로 가지고 분무를 해서 막 녹으면 녹고 그렇게 키울 상황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녹는지 사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물을 주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별 이상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잘 자라주고 있다 하는 느낌. 지금 보면 옆에 새끼들도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장마가 접어들었기 때문에 두고 봐야죠. 지금은 기온이 올라서 물꽂이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물 닿은 부분이 계속 까맣게 썩어 들어가요. 지금은 물꽂이는 안 되는 걸로. 그 대신 여기 상토에 심은 애는 지금 위에 부분을 볼 때는 별로 모르겠어요. 근데 뿌리 부분이 어떤 현상이 지금 오고 있는지, 무르고 있는지, 뿌리가 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겠죠. 이 벌레잡이 제비꽃 잘 자라고 있는 애를 분갈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애들을 몸살을 하게 하고 반은 갔습니다. 반은 가고 얘들도 살지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장마 비가 이제 오고 있으니까 밖에다 내어서 비를 한번 맞춰볼까 싶어서 내가 어제 물을 안 줬거든요. 비싸다는 기가 못해. 네개 중에 지금 한개 근질똥 말똥. 그렇습니다. 아유, 살아주면 좋겠는데. 괜히 분갈이를 해가지고 잘, 뿌리 참잘 내렸던데, 분갈이 해가지고. 아, 이 작은 제라늄이 이렇게 큰 꽃을 피웠습니다. 참 예쁩니다.
색깔도 너무 예쁘고. 하얀 제라늄도 한번 피고 나서 꽃대 자르고 나서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꽃망울이 크게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